여성들이여, 남성들이여, 깨어나라! 오수업의 황금 귀족팩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얼굴에 팩을 만들게 되는 그런 화장품의 시대를 열 것이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홍구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귀족의 팩을! 목과 발성을 다 쉬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목 발성하신 김에 네. 대발성도 아니고 목 발성하신 그럼요. 김에 항상 사랑하면 목으로만 발성하면 된다고 들어가지고 저희 상품 이름 제대로 한번 홍보해주세요. 잠깐만요. 입술 좀 풀고요. 오수압의 황금 그 황금이 아닙니다. 황금 귀족패. 말 그대로요. 여러분들 귀족으로 만들어드릴 팩입니다. 너무 힘들었어. 괜히 황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여기 성분 자체가 황금인 겁니다. 그럼 제 이름에 괜히 홍금표가 금이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금? 아 그럼요. 여기도 금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금이 되게 많은 남자인데 나 두 개 있어. 아 두 개 있어. 알았어. 아까 전에 그 봉구수 밥 보고 먹었잖아요. 아, 그만. 고춧가루 있죠? 고춧가루 있어요? 아니 나 있냐고. 서로 일단 물 관리로 합시다. 오로로페. 저희가 지금 짬을 내서 봉구수 밥먹으러 먹고 왔거든요. 아 그럼요.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밥을 충분히 먹으니까 또 힘이 생겨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요. 골드라는 말 들어간 것 자체가 뭔가 되게 골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금 이런 거 말고 아예 떠오르는 게 뭔가 화려할 것 같고 화려하죠. 가장 좋은 걸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럭셔리를 표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고풍스러운 되게 영양 성분이 가득한 건가 보다 했는데 아니라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골드인 게 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 피부에 금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금이요. 내가 찰주만 알고 짭짤한 건 알았지만 내 피부에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오빠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건데 먼저 그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금은요, 우리 인간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신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 땅, 그리고 금입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오죠. 땅값도 계속 올라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남에 그 한복판에 한 평이라도 땅을 사두셨다면 정말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금, 그리고 이제 땅과 집은 이제 배신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게 금입니다. 금값도 있잖아요. 10년을 비교해 보셨을 때 10년 전의 금값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금값이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은요 이제 혜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도 차죠, 목에도 차죠, 그리고 심지어 옷에도 차죠. 심지어 금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금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아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우리 몸에 활용이 되는데 그게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금까지 금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은 한정되어 있죠. 근데 찾는 사람은 많으니 계속 금을 캐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금 귀걸이, 금 목걸이 했을 때 알레르기 난다는 사람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 피부에 그만큼 내 신체와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 오늘 오빠 때문에 느꼈네. 알레르기가 안 느꼈... 근데 그걸 피부에 왔을 때 뭔가 효능이 확 오기 위해서는 발라야겠네요. 아 그러면 그 효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비싸다는 금이요. 국제 그 시장 그 가격대를 봤을 때 10년 전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도 아닐걸? 이렇게일걸?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어쨌거나 그런 가격대 금이 여기 한 팩이 들어가 있는데 금일 때가 되게 저렴하네요. 가격이 얼마죠? 26,250원. 근데 도망간 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뭐. 제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객님들은 항상 땡 잡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사장님께서 원래 가격 35,000원입니다. 35,000원. 35,000원인데요. 거기 오늘 26,250원. 할인 저희가 깎고 더 깎아주세요.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가져온 가격이에요. 지금 이 가격에 그럼요. 만나보세요. 지금 검색을 해보면요. 많은 네. 블로그, 아니 패션 블로그 아니면 미용, 이미용 쪽 블로그들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은 35,000원 주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본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객님 여러분들은 26,250원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5%가 할인된 금액이고요. 오. 그리고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할인된 금액을 좀, 금은요, 되게 받기가 힘드세요. 왜냐면, 화장품에도 지금 떠오르는 게, 마유크림 떠오르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뭐, 당나귀 크림이라든지, 이런, 무슨 달리는, 스피룰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화장품류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제품은 지금 각광을 받지만, 이게 언제 떨어진다, 이제,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금은, 꾸준하게 지금 인기를 받고 있는 제품이 스테디셀러라서 이 금액이 할인받는다는 건 정말 오늘 금액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성분들은 에스테틱 피부샵 많이 받으러 갈 거예요. 근데 거기 네. 갔을 때 팩을 선택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팩을 아, 선택했을 그래요? 때 금하죠? 네. 가격이 두 배, 세 배까지 올라가요. 순금을 심지어 팩에 바르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좀 있다 한다, 청담동 며느리 네. 정도 된다 싶으면요. 머리서부터 진짜 발끝까지 다 바른대요, 금이. 그 정도로 내 피부에 순환을 도와주면서 노폐물 제거해주는 효과를 하는 게 바로 이 금인데, 오늘 이 가격에 여러분 만나보셔서요. 그 고가의 피부 에스테틱샵을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잠시 후에 제가 홍금표지 않습니까? 얼굴을 금으로 한번 바라보는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줄게요.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앞에 지금 저희 가면요. 상자가 이렇게 가요. 굉장히 럭셔리하죠. 정말 시크함을 만들 수 있게 올블랙에다가 앞에 레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 누가 금안 들어갈까 봐 여기에 이제 금색으로 골드라고 써 있는데요. 황금 귀족팩이라고 써 있는데 딱 열면 짜자잔. 올블랙의 마스크팩이 갑니다. 용량이 어떻게 되죠? 용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 80g. 80g? 아, 80g은 80mg. 80ml. 그램이랑 밀리리터. 자, 밀리리터랑 그램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요? 양을 따졌을 때. 그래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요. 예. 아무튼 똑같은 거지만 어차피 이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는 밀리리터라고 한다는 거. 아, 근데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네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그대로 사용한 걸 가지고 와봤어요. 저도 이거 평상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집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자, 뚜껑을 딱 열면, 사용한 티가 나죠. 사용했네. 사용한 티가 나죠. 보면은 제가 안 해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보통 팩 제형하면요. 끈적끈적 아니면은 쫀득쫀득 정도인데, 이게 어느 느낌이냐, 무슨 느낌이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지금 제품 처음 보거든요. 와. 저 물감인 줄 난 알았어요. 칼인 줄 알았어. 진짜 제형도 얼마나 특이하냐면요. 만졌을 때, 이래요. 안 떨어져요. 보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엔디 카메라를 좀 반대편 카메라를 보여줄 수 있나요? 네네. 저쪽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오. 이래요. 좀더 가까이 보여줘봐요. 틀면, 지금 원래 쭉쭉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 피부에 좀더 밀착력 있게 붙을 수 있게. 아, 쫀득쫀득하네. 진짜 쫀득쫀득을 넘어서 약간 엿 생각나잖아요, 엿? 엿 느낌? 엿이 막 녹아져 있는 느낌? 길 떠나와 열차 타고 왜? 오늘 풀 헤어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제 변신할 때가 됐네요. 자, 이제 이 황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해주고요. 저희는요, 바르고 마르신 다음 물로 헹궈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촉촉하게 가꿔줄 수 있는데, 얘기하고 계세요. 황금이 냄새 좀 어떻게 맡아볼게요. 되는 거냐? 자,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각질도 같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서 내 피부톤은 촉촉하면서 환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이 귀족팩이에요. 귀족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첫인상 봤을 때, 어우, 야, 너 부잣집 며느리처럼 생겼다. 어우, 너 귀족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막 요즘 귀족, 뭐, 뿌띠상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의 피부를 정말 귀족처럼 뿌듯하게 저희가 만들어드린다는 겁니다. 저희 지금 황금팩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드릴 건데요. 요즘 칼바람 쐬갖고 금표 오빠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그 금표 쇼호스트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머리도 쏙 꽂아주세요.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자, 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헤어 메이크업을 했는데, 대전 청담동에 계시는 우리 헤어 메이크업 살롱, 우리 쌤, 정말 머리에 공을 한 15분 동안 공들여 주셨는데, 안타깝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 머리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 그팩 붓이 있으실 거예요. 팩 붓으로 사용하시기 가장 깔끔하게 할수 있는데, 저는 지금 방송 중에는 한번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포 애프터라고 해서 한쪽만 일단 해보자. 한쪽만. 그래, 한쪽만. 자, 우선 쓱. 느낌이 어때요? 지금 발라 피부의 느낌이. 금 같아요. 아니, 금 같은 게 맞지? 느낌이 좀 그렇죠. 보시면 안 돼. 주름 생겨, 오빠. 주름 생겨. 이 팩인 거죠? 팩인 거죠? 이게? 네, 이렇게 바르는 팩이에요. 아, 그렇죠. 일단 약간 제형이 매끈매끈하면서요.
스킨로션의 느낌보다는 수분크림을, 약간 수분크림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수분크림인데 약간 농도가 짙은 수분크림을 바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빠는 행운인 거야, 오늘. 그렇죠. 이렇게. 이게 에스테틱샵 가서 받으시면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에센스에서 받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돈 내고? 돈 내고. 이 가격이 아니고 오빠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인데? 이게 3만원이잖아요. 네. 3만 5천원 주세요. 거기에 고구 하나 더 붙이셔야 돼요. 1회. 아, 1회. 나 지금 변신하고 있는 거 맞죠? 저기요, 근데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눈에는 안 발라요, 팩을. 눈 뜨셔도 돼요. 아, 눈 떠대요? 네. 아, 그렇구나. 지금 뭔가 내가 뭔가 내가 진짜 어우 대박인데. 지금 이거 마르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마른 자, 다음은. 이게 지금 반품 바른 거죠? 네. 난 말이야. 자, 정의를 수호하는 지구 특공대 무궁화 꽃이를 지키겠다. 아, 꽃이가 아닙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를 지키겠다. 르차츠요. 방금 아니에요. 저는 홍구표입니다. 저는 홍구표입니다. 아니야, 난 무궁화 꽃이를 지키겠다. 꽃이. 아, 피었습니다. 인스타님 안녕하세요. 황금 박쥐인가요? 네, 지금 저희 황금 박쥐 아니요. 가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특이하죠. 색은 이런데 이게 황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는 황금을 내 피부에 양보할 수 있는 황금팩, 귀족팩 지금 방송 중이고요. 가격 너무 착해요. 보통 금 얼마예요? 금 이만큼 들어갔는데요. 가격이 오늘 26,000원대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내 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도 이 팩은 남을 양이에요. 한번 구입해 보세요. 내 피부에게 내 온몸을 귀족을 선물해 나 주세요. 어떻게 생긴 거야? 잘했지? 진짜 황금같이 발랐네. 황금박스. 저 가까이 저쪽 가세요, 오빠. 저쪽 카메라. 이쪽 이거 카메라? 카메라. 이쪽 카메라 보여주시겠어요? 와, 돼지 크레용, 저쪽 돼지 이거 크레용.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와,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된거 아니야? 돼지 크레용, 지금 돼지 크레용. 나오가 지금 아직 야지야. 아직 안 아, 나서? 지금 나왔어. 지금 나왔어. 나서. 와, 이 얼굴이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 얼굴이, 와, 진짜 나 빛이 난다 이제. 2016년 이제 오빠는 행운한 게 병신년에 대박나겠다 이제. 엄청 이게 더 쫀득쫀득하다게 느끼는 게 지금 제가 남은 게 너무 아까워서 제 팩이 잠깐 제 손등에 발랐거든요. 네. 지금 바르고 지금 물기로 한번 이렇게 쓱 닦아보니까 네. 아직 굳진 않은 상태에서 닦아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촉촉해요. 저는 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촉촉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제가 물 그래서 갈아다 드릴게요. 아니 그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요, 물 갈아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은 내가 말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시원하네요 생각보다 아, 발랐을 때 느낌이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얼굴은요, 특히 얼굴 온도는 내려가야 돼요. 여드름 나신 분, 피지가 많으신 분, 모공이 넓으신 분, 얼굴에 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부는 최대한 쿨링 있게, 시원하게 냅두셔야지 피부 온도가 내려가야지 내 피부 상태도 최상으로 변합니다. 근데 지금 오빠가 하는 말이 바르는 순간 쿨링감이 온다고 말을 해주니까, 오, 이팩 괜찮네. 그리고 이 팩이 느낌이 좀 굳는 느낌이 아니라요. 좀 시원하면서도 이제 청량감이 있어서 그렇게 좀 뭔가 마사지 해주듯이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조물락 조물딱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거 하고 난 다음요, 15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좀 굳었을 때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직 굳지는 않았어요. 굳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왜 우리 황금 락카치를 했을 때 나오는 황금색 있죠? 빛색. 그게 나오네. 석고팩에 황금을 섞은 듯한 그런 색이 나오는데, 이게 제형 자체가 지금 너무 쫀득해갖고, 색도 그런데 호박엿 만진 느낌이에요. 혜린 씨 카메라 있어요? 휴대폰. 있어. 예, 이 셀카 좀 찍게. 자, 제 친구도 소개합니다. 자, 황금이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니요. 난 황금이라고 해. 자, 오늘은, 지토스. 역시, 버전은 지토스. 셀카 원하시는 거요? 같이 찍읍시다. 하나, 둘, 셋. 자, 반대편으로. 하나, 둘, 셋. 평생 기억에 남는 인증샷이네요. 자, 이제 비포 앤 애프터 나올 거예요. 피부가 어떤지. 아유.
나왔습니다. 2016년 병신년 진짜 이 얘 호랑입니까 치타입니까? 치타입니다. 치타. 우쭈쭈쭈 손. 얘가 제가... 거만하네 손. 지금 저희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이거 올려주셨어요. 되게 좋다고. 그 이미용 뷰티 블로그는요 되게 솔직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5분 정도 지났나? 그런 느낌인데 시간은 지금 확인은 안 했지만 한 5분 정도 지난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 확인해드릴게요. 네, 지금 제 오른쪽은 지금 화장이 지금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왼쪽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지금 메이크업에다가 지금 팩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오른쪽이 뭔가 제 얼굴에다가 뭔가 덮여져 있는 느낌,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왼쪽 편에는 좀 개운하고 좀 시원하고 뭔가 좀 피부가 보습이, 수분이 좀 들어오는 느낌? 예,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잠깐 하실 뿐인데 지금 피부 여기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아, 진짜요? 여기 봐봐요. 비교 한 번만 해도 지금 카메라에 지금 앤디님 내 거 사진 찍었어. 아, 진짜? 그럼 찍어드릴게요. 앤디님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착하. 잘가. 아, 찍었어요? 착하게 해주셨네. 네. 아. 이거, 다음 방송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너 각오해라. 여러분, 이거 분장 아니에요? 아, 팩입니다. 분장이 아닙니다. 내 팩입니다. 미용을 위한 팩입니다. 아, 이거, 못 박았다. 자. 아, 됐어. 자, 이거, 다음 방송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배정 받을 때, 꼭 이 시간에는 안 된다 하세요. 마지막 방송. 오늘로서 마지막 방송을. 막방 때야겠다, 막방. 너 막방이구나. 근데 안 돼, 이거... 아쉬워. 제품 좋으면 사줘. 금태씨가 또 혼자 살잖아요. 혼자 아, 사는 남자잖아요. 더군다나 집에 여자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엄마가 바르던 거 좀 하던가 팩하면 제일 좋은데 보통 남자들이 팩 관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팩이 귀. 250원, 4장에 1000원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마스크팩. 네,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이런 물티슈에다가 물 얹어놓고, 그 향수 그냥 몇 번 뿌린 것 같아. 그 팩 느낌이? 그런 팩들의 느낌이. 오. 근데 이 팩은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금이 들어오는 느낌. 보통 마스크팩은 집에서도 많이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마스크팩이 아니라 고무팩도 있고 이제 얼굴에 직접 맞는 팩들이 있는데 이런 팩들 집에서 하기 조금 귀찮기는 해요. 왜냐면 하고 난 다음 막 얼굴 닦고 이런 게 너무 좀 귀찮은데 저는 개인적인 이건 제 생각에 마스크팩보다 훨씬 더 얼굴 효과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팩인 것 같아요. 제가 워시오프팩. 인생을 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던 팩이 딱 하나, 한 팩이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네이땡이다 검색, 초록색 창에 검색을 하시면, 괴물팩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아. 예, 네, 그 시중에 파는 제품. 초록팩? 아니, 그 팩 아니에요. 그 괴물팩이 뭐냐면, 얼굴을 굉장히 당겨줘. 괴물팩 그거, 뉴땡 거 아니에요? 뉴땡 거. 맞죠? 그게 얼굴을 쫙 당겨줘서, 피부가 리프팅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팩은. 그래서 정말 피부가 힘들 때 전 그 팩을 사용하는데 그 팩만큼 대적할 수 있는 팩이 나왔다. 근데 이 팩은 당겨주는 느낌보다 피부에 영양분을 쏙쏙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영양분만 주는 게 아니라 피부가 지금 노폐물이 쌓여있고 각질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상태에서 영양을 주시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각질들이 결국 영양을 먹어서요. 그 결국 각질 떨어질 거잖아요. 나중에 흩날리잖아요. 그치? 아무 소용도 없고요. 내 피부가 각질만 더 날리는 뿐이에요. 각질 제거와 모공 속 노폐물이 깨끗이 제거된 상태에서 영양을 줘야지 훨씬 더 내 피부가 쏙쏙쏙 잘 빨아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각질이 많다는 건 목욕탕에 가보시면 따뜻한 물에 불리잖아요. 네. 몸을 불린 상태에서 때를 밀면 네. 그냥 불리지 않은 상태보다 잘 때가 밀리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모공이 열려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미니님. 아, 예, 안녕하세요. 자, 모공이 열려있잖아요. 네. 모공이 열려있으면 때가 잘 밀리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네네네. 근데 정말 기본적인 상식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우리 피부 내에 영양분이 없다면 좋은 영양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좋은 제품이 먹질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땅의 기운이 좋아야 그 땅의 기운에 힘을 받아서 꽃이든 홍삼이든 어떤 제품이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우리 피부잖아요. 그렇죠. 네, 이 피부가 좋아지려면 피부에 좋은 영양소 먹는 것도 잘 먹어야겠습니다만 피부에게 영양소도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극단적인 팩만 사용을 했다는 거지. 그냥 일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들. 근데 그런 거 사용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엔 좋은데 점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스킨 로션을 잘 쓰자. 뭐 그런 것도 있고 팩을 했을 때 어떤 팩인지 이 팩이 정말 영양분이 확실하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팩에 대한 어떤 성분이 들어와서 나한테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 꼭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딱 색깔이 황금이잖아요. 지금 어떤 성분인지 어떤 게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고 방금 홍보부시부터 얘기했는데 황금입니다. 금! 금! 보통 금귀걸이나 금목걸이 할 때 알러진 안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금은 그만큼요. 예전부터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예전 선조시대 때부터 꾸준하게 내 몸에 착용을 해왔기 때문에 알러지 그리고 그런 반응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내 몸, 내 피부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미네랄을 좀 더 뭐라고 하죠? 미네랄이 그러니까 금 자체가 에이지잖아요. 에이지가 미네랄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네랄이 몸속에 들어와서 전기 성분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를 보시면 금 성분이 들어가고 반도체에도 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 성분이 미세하게 흘러주는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피부에서 우리 금이 들어가게 되면 금에 있는 작은 미세 전류들이 각질이라든지 이런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을 그 음이온 때문에 성분들을 내보내게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어우, 너무 똑똑해진다 갑자기. 아, 그럼요. 그래서 금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화장품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더더욱 다시 금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음이온 성분이 보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혈액순환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부에 밀착돼서 팩을 했을 경우에는 내 피부 혈액순환도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팩을 했을 때 약간 시원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금 성분 자체가 음이온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속에 지금 전류가 살짝 미세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게 따끔따끔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피부가 시원한 느낌. 그러면서 지금 느낌은 시원하지만 우리 피부 내에서는 미세 전류가 금이 살짝 흐르면서 안 좋은 노폐물들을 제거를 함께 해주는 거죠. 어떻게? 제가 조금 이따가 세수를 했을 때 이 그 옆에 겉에 붙어 있는 거와 함께 딸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홍건표 씨요, 앞에 저쪽 카메라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눈이 많이 나빠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저는 벗은 게 훨씬 난 것 같은 남겨. 아, 진짜로? 카메라 여기 화면상 봤을 때? 아, 지금 황금으로 뒤덮여서 그런가? 그렇죠. 금을 발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금을 발라서 그래. 어, 그래요? 지금 누구 오셨어요? 인스타, 안 보이네! 아이, 인스타에 황금 박스인가요? 이건 안 보이지. 대신 아베 황금 기저팩 45,000원에서 26,250원 15% 할인, 이건 보이죠? 저 채팅창도 보이는데? 시력이 얼마인데? 저 라식 했어요. 아, 라식 했어요? 라식만 했습니까? 쌍꺼풀 수술도 했어요. 그 얼굴 밑에는 안 했습니다. 아우, 자연산이군요. 아, 뭐래 이런 거 자꾸 이상한 방송가요. 자, 어쨌거나 지금 무슨 방송? 아, 지금 고품격 화장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미오 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귀족 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무슨 뜻이지? 골드 귀족. 아, 영어로 귀족이었어? 그 여러분들 그 귀족이라는 거를 누구나 이제 세계인들에게 한국말을 알리기 위해서 골드 귀족 와우, 귀족팩 정말 귀족팩으로 되어 있어요. 귀족팩. 오. 아, 느낌이 이제 서서히 이게 굳어진 너가 가만히 있어봐. 굳어진 느낌이 있어. 아니 한 5분만 더 있어보세요. 약간 이게 접착력이 피부에 접착력이라고 하면 어떡해. 부착력? 피부에 뭐라고 해야 되지? 흡착력 피부에 흡착력이 처음에 약간 살짝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붙어. 찰싹. 미니님 놀라셨네요. 아, 미니님. 어우. 미니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방금?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이런 팩이 있냐. 근데 중요한 거는요. 팩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을 하고 난 다음에 내 피부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 지기가 그게 제 결론 포인트 아니겠어요? 보통 팩을 언제 많이 하세요? 팩은
내가 좀 늙었다고 생각했을 때. 늙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슷하네요. 보통 늙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요? 좀 주름이 생겼다던가, 피부 톤이 내려갔다던가, 아니면 약간 들뜬 느낌? 아니면 피부가 좀 지저분한 느낌? 이맘때 많이 하시겠네요. 왜냐면 송년회 하셨죠. 지금 신년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더군다나 한파까지 왔으니 칼바람 맞은 내 피부가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게다가 우린 더 심각한 거야. 왜요? 한파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조명. 조명이야.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지금 요 최근에 피부가 뭐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늙었죠. 어제보다 더 그럼요. 오늘 늙었죠. 근데 그거 아셔야죠. 어제보다 오늘은 늙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려는 위해서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세요. 보람상조. 아, 보람상조 좋죠. 어? 꼭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자,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하루하루도 젊어지고 싶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면요. 클레오파트라도 금을 즐겨 발랐다고 하잖아요. 그 미의 상징 클레오파트라. 아, 그럼요. 그분이 안 써본 게 없는데 금은 항상 가지고 다녔다네. 장신구 보면 다 금을 착용했잖아. 그리고 항상 또 잘 사는 사람들 다 금이 많아. 그럼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을 때 부자들이 꼭 에스테틱샵을 들리는데 우리나라 임미용이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금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금은 그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몸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받고라도 만족한다는 거. 근데 저희가 그 샵에서 쓰는 그 제품을 저희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팩을 발랐을 때 뭐 눈을 지금 깜박깜박하거나 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저도 남잔데 팩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그렇게 썩 즐겨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했을 때 불편한 건 없어요. 단지 내 얼굴이 좀 웃긴다. 지금 미니님이 안 그래도 저걸 바르면 저렇게 되나요? 이래갖고요. 미니님. 미니님은요 많이 발라야 돼요. 미니님 괜찮습니다. 잠시 팩 발라서 황금박쥐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요 황금박쥐가 아니고 황금맨이 되실 겁니다. 그죠? 아, 근데 이런 거는 하나씩 득템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특히요 얼굴은 자주 관리를 해주고 리프팅이 되지만 목은요 시술도 안 돼요. 아세요? 아, 지금 왜 이렇게 발랐어요? 아, 저는 왜 지금 손때에 왜 이렇게 발랐냐면요. 요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손끝에 영향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은 거를 지금 방송 중에 몰래 좀 발라봤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을 출석한 지 훨씬 더 멋있어 보이세요. 빛이 난 남자. 빛이 나는 여자. 빛나네. 아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꼴불견이야.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안 묻어나는 거 보니까 마른 거거든요. 보통 지금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 이제 얼굴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안녕 식당. 응 알았어. 근데 얘는 인테리어로 저희 실장님이 데리고 오긴 한 건데 참고로 이제 저희 노땡땡 실장님은 굉장히 이제 그 패션 쪽에 오래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스타일리스트를 일본에서 유학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얘를 여기 아무튼 이해는 안 되지만 일본 스타일인가 봐요. 자 제가 이제 씻어야 되는데 이제 변신한테 왔고. 보통 이제 저희가 떼어내거나 이런 피부 늘어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얼굴에서 바로 어떤으로 지금 부드럽게 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얼굴로 씻으면서 노폐물이 포착되어 있고요. 요즘 자주 씻네요. 우리 미니님께서. 언제 또 씻으셨어요? 아 그럼요. 언제요? 요즘 많이 씻습니다. 저 못 봤는데 언제요? 그냥 씻는 제품 다 나한테 오나 봐요. 아 조심해. 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씻어볼게요. 그냥 살짝만. 그쪽 아닌데요? 반대쪽인데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네. 응. 아, 살짝 물을 했는데, 이거 잠깐만 확대해볼까요? 이거 보세요. 물을 살짝 이렇게 묻혔는데, 바로 지워지네요. 나 쉽게 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지워진다라는 표현보단 저는, 닦아내진다고 표현하고, 지워진다고는 이제 화장 갔잖아. 어, 그렇네. 닦아내지네. 해볼게요, 일단. 금방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게 되게 작아요. 물 닦는 게. 그래서 찍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그죠? 달인이 될 것 같아. 아, 근데 물이. 물 양이 너무 작아요? 계란 노른자 핏물 이렇게 있어요. 핏물? 계란 노른자. 아, 속상하게. 미니님 즐거워하시네요. 다음에 미니님을 초대해서. 미니님 한번 얼굴에 제가 발라드릴게요. 근데. 바르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닦는 느낌이? 물론 이게 지금 흡착이 돼서 마른 상태잖아요. 마르면서 내 노폐물 그리고 내 각질들을요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피부에 영향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촉촉하게 물에 들어갔기 물로 씻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골드 귀족팩 지금 방송 중이고요. 홍금표 쇼호스트가 지금 팩을 했다가 씻었습니다. 어우 개운하다. 이마 쪽은 못 닦으셨네요. 아, 못 닦았어요. 이게 너무 그래도 뭐 느낌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되니까. 촉촉도. 어, 아 이게. 아, 나만 이제 부자가 된 것 같아. 금을 그냥 세수할 때 느낌은 좋네요. 이게 제가 살면서 언제 한번 금을 바르고 금을 씻겠어요. 어, 아우 좋다. 이게 아. 어, 이게 딱 닦이고 나니까, 어, 금이, 이건 리얼한 느낌을 말씀드려야 돼. 이거 어, 촉촉촉촉 그렇죠? 두드려줘. 두드려줘. 영양분 어. 나가지 말라고 촉촉촉촉촉. 어, 느낌이, 어, 좋다. 이게.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손을 한번 이렇게 비벼보세요. 손에 물기를 없앤 다음, 어. 어머, 색깔 다른 것 봐. 색깔 달라. 이쪽 눈이 한 손 더 밝아지신 거 보이세요? 이쪽 야. 비포, 이쪽 애프터. 확실히 달라! 어, 다 끈 거예요, 볼래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거의 묻어나는 게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묻어난 게 거의 없는데, 톤 색깔이 지금 바뀌었어. 이게 지금 애프터예요. 애프터, 비포. 어머. 아, 나 지금 이게 안 닦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다 닦였어요, 지금. 다 닦였어. 안 닦인 기분이 아까 그 올렸던 그 촉촉한 느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 닦인 느낌이라는 거지? 어, 그런 것 같아. 이거 화장품이 아니고 여러분 팩이기 때문에 안 닦여서 솔직히 상관없는데 그 아까 아, 올렸던 촉촉한 느낌이 계속 올려져 있으니까 안 닦은 느낌이래요. 그 촉촉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럼 저 궁금한 게 한번 피부 제가 만져볼게요. 어. 아. 달라요. 지금 제가 아무나 들어오면요 물어볼게요. 팩 어디서 만진 거예요? 이쪽이랑 만져보게 할게요. 이쪽은요 지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 보들보들하네. 수분 들어갔네 이런 느낌이고요. 이쪽은요 지금 만지면요 칼바람 맞아서 꺼칠꺼칠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아. 느낌이 달라요. 오빠가 직접 손을 이렇게 해봐. 아니 그냥 그 화면만 봐도 여기가 좀 더 피부가 탱탱하고. 여긴 처져 있고. 처자? 아, 처져 있고, 꺼머티티하고, 좀 더, 그냥 얘는, 거지, 얘는 왕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내가, 여기 얼굴은 귀족이 된 것 같아요. 오, 말이 괜히 귀족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지금 골드 귀족팩이잖아요. 귀족들 생겼을 때 어때요? 어떻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왠지 귀족들은 부티난단 말 많이 하잖아요. 얼굴에 저희가 부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야. 얼굴에 저희가 뿌띠, 귀족 성형을 해드리겠다고요. 어떻게? 팩 바르는 순간 금을 내 얼굴에 바르는 것도 럭셔리한데, 물도 좀 보여달래요, 미니님. 아, 이게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여기 물을 제가 살짝 씻은 물을 살짝 기울이고 안쪽을 봤는데 진짜 금가루가 이게 사하라 사막에 그 흙탕물에 이제 그 사람들이 흙 채취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금 채취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 네네네. 채바지에다가 네네. 그 금이 여기 보면 안에 보여요 지금? 자세히 봐봐. 금이 안에 있어. 어머 물에서 반짝반짝거리네. 요 금 라인. 요거 보이시죠? 카메라 안 잡힐 것 같은데? 내가 갔다 올게. 카메라... 이게 지금 조명이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아. 나중에는 보이실 텐데 지금 조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요 상태에서 약간 보시면 계란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테두리 보이세요? 이 테두리가 지금 다 금가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냥 말만 골드가 아닙니다. 말만 황금이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이 팩 안에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에스테틱샵에서 금 관리, 금 라인 받아보셨죠? 그게 지금 집에서도 실현이 가능하고요. 저희 가격 너무 착하잖아요. 금값을 생각하셨을 때는 이 가격 들으시면 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원래 가격 35,000원이에요. 이것도 싼 거예요. 금이 들어갔는데. 근데 저희 오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객님들 위해서.
쫄르고 쫄르고 또 쫄라가지고 오늘 되게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6,250원. 원래 정상가의 15%는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오늘 그럼요. 방송 중에서만 가능한 거니까요. 오늘 꼭 선택해보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객님들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객님들에게 드리면은 혜택인 겁니다. 누리십시오, 혜택을. 아, 누리세요. 혜택을 일단 누리셔야죠. 느렸네, 쇼스트의 그 좋은 점 느렸네. 피부가 탱탱해졌네. 아,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3살. 적게는 3살, 많게는 5살은 진짜 젊어진 것 같아. 너무 거짓말 심하다. 우리 몇 개월로 하자. 아, 몇 개월로 할까? 어, 한번 했잖아. 한번 했나? 어. 아, 왜냐면 요 한쪽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쪽 가면 진짜로 피부가 아, 탱탱해져요. 나 봐. 아, 근데 오빠 진짜예요. 여기는 지금 푸석푸석 약간 누릴게요. 여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지금 빤들만대요. 아, 근데 나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몇 분이에요, 몇 분? 43분. 아, 이거 못 바르잖아, 그러면. 뭘 못 발라? 아, 반대쪽. 한 번 더? 아, 그럼 끝나고 저희 다음 방송도 있거든요. 다음 방송 끝나고 한번 가지고 가고 내일. 이거 내 거니까 오빠 쓰게 해줄게. 아, 네, 할게요.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발라줄게, 그럼. 아, 발라줘. 지금 방송 8분 남았는데 이거 하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아, 그래도 해야지. 나 이쪽 확 돌려주세요, 아예. 아예 지금 여기는 되게 어둡고, 여기 어둡고, 여기 지금 밝단 말이야, 이게. 어둡고. 너무 톤 차이가 많이 나서 양쪽 떼달라고 해갖고, 지금 방송 8분 남았는데도 하겠다는 콩국표시를 위해서 제가 지금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는요, 붓팩으로 사용을 하세요. 팩 붓으로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붓팩 관리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손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손맛이 느껴지나?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면, 진짜 변신 또 하고 있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잠깐만, 잠시만요. 아, 이거? 응. 내가 줄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팩을 해주면, 그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0ml인데, 용량이 그냥 진짜 살짝 한 요 정도? 50원 크기로 살짝 떠서, 얼굴에 거의 반 정도 다 발리니까. 그리고 이런 팩 할 때 오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 쇼스인데 말하지 말래, 봐. 아, 그래도 말은 해야지.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저는. 주름 이제 생겨. 절대로 제가 주름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해줄게, 이쪽으로. 봐봐. 완벽을 추구하는 이혜리 쇼스. 진짜로 저 안 좋은 제품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제가 사실 이거, 얼굴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꺼려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정말 나는 얼굴에 대해서 푸석푸석하다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내 나이를 얼굴 나이를 한 살, 두 살이라도 돌리고 싶다는 분들은 관리 받고 싶은데 시간 없으셨다는 분들, 그런데 이 제품 살까 저 제품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거 사면 왠지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망설여졌던 분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 귀족팩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미니님께서 우리가 이거 하고 나니까 금이 여기 찰랑찰랑 거린다고 보니까 금 추출도 가능한가요? 라는데 아쉽게도 금 추출은 안 되지만 피부에서도 금 추출이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씻고 나시면 대충 씻으시면 여기 금가루가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밖에 나가셨을 때, 밖에 나가셨을 때, 좀 더 얼굴이 반짝반짝한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 금성분 아까 홍보표 씨가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네네네. 금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건전지나, 아니면 그렇죠. 또 어디 들어간다고요? 건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되는 게 지금, 먹는 데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반도체나 그러면 건전지에 들어가는 게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피부가 닿았을 때도 음이온이 나오면서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피부 혈액순환이 되면서 조금 더 좋은 영양성분 더 잘 들어가겠죠. 그게 금의 효과입니다. 저희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귀족팩 골드예요. 괜히 골드 들어간 거 아니고 제가 아까 금 성분 설명해드렸죠? 이만큼 피부에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금이, 제 피부에 들어갈 수 있는 금이 99.9% 들어있는 황금 가격. 황금만 생각하셨을 때 가격을 생각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한 톤 얼마 나나요? 한 톤이요? 비싸요. 지금 10만 넘어. 그죠? 근데 오늘은요. 35,000원. 원래는 35,000원인데 15% 할인된 가격. 26,25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괜히 귀족팩이 아니에요. 괜히 골드 귀족팩이 아닙니다. 정말로 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골드가 들어갔고요. 여러분의 피부를 부친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귀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드린다니까요. 송금표씨 보세요. 한쪽만 했는데도 세트했잖아요. 미니님이 원래 팩하고 얼마나 있다 하시잖아요. 15분입니다. 15분인데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아서, 안마나 남아서. 아, 이게 진짜 좋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게 황금을 하다 보니까 부끄럽고, 솔직히 남잔데 얼굴 지금 황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품의 구성형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금입니다, 금. 말하지 말라고? 금이기 때문에 정말 바르셨을 때 얼굴이 반짝반짝한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금 성분이 피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노폐물은 배출해주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얼굴에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금으로 코팅을 해준 느낌이에요. 아, 코팅을 너무 발라놨어. 지금 방송에서 보는데. 야,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만졌을 때도 지금요, 촉촉한 게 느껴져요, 여기서. 촉촉, 여기도 잠깐 발랐는데, 여기도 촉촉해졌어. 그 애기 엉덩이 만지는 느낌. 촉촉촉촉촉촉. 근데 이 효과가 점점 이게 저물어지겠죠.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80ml, 80ml가 정말 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했는데도. 그거 제가 쓰던 거예요, 지금. 아, 쓰던 건데도 지금 얼마나 남았냐면, 아직도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정도거든요. 지금 혜린 씨가 거의 한 몇 번 정도 사용했어요? 저 이거 지금 사용한 지 2주 넘었으니까 일주일에 3번씩 해서 6번 정도 사용을 했네요. 제가 오늘 2번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니까요. 한 달, 아니 두 달, 세 달 제가 봤을 때 가족분들이 넉넉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사용해도 되고요. 온 바디라인에 발라보세요. 시간이 되시거나 욕실이 좀 넓으신 분들은요. 온 바디라인을 만들면요. 내 피부톤도 밝아지고 영양까지 공급이 될 겁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 황금 귀족팩 방송하고 있었고요. 오늘 제일 수혜자는 우리 홍구표 씨네요. 얼굴이 뽀송뽀송 황금적으로 아기 피부로 만들어드렸어요. 정말 귀족 피부로 제가 지금 만들어드렸네요. 뭐 하시는 중이에요? 아, 지금 몇 시인가 싶어서 벌써 마치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이 아쉬워도 인사는 드려야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쇼스트 예린. 자, 오수업의 황금 귀족팩을 판매한 쇼스트 홍금표였습니다. 아, 다음에 또 봐요. 빛이 나요? 진짜 빛이 나, 이거. 빛이 나, 이거. 좋은데?